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자 수학을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될 한상정입니다. 제 이름은. 자, 사자 수학은 어린이를 위한 교재로서 여기서 어린이라 하면 나이가 어린 학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수학은 주자의 소학을 바탕으로 유학의 여러 경전과 구문을 인용해서 사자성어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익히게 되면은 쉽게 구문을 빨리 읽히고 또 배우기가 쉽고 기억력에 오래 남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서 성현의 말씀과 예의를 배워서 이를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자수학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오늘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대로 인성교육이 행해지지 않아 인성이 메말라버려 각박한 현세태에서 잃어버린 인성을 되찾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이 교재 한출판에서 이제 출간됐고요. 이 교재를 근본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각 개별 글자에 대한 자원풀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뜻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부, 날생, 나아, 몸신, 그리고 어미모, 그 다음에 기를국, 나오, 몸신, 그래서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자원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자수학을 풀이할 것 같으면은 자 사자수학은 옛날에 각골문에서는 숫자를 1, 2, 뭐 3, 뭐 4 이런 식으로 짝대기 4개로 이렇게 표시하던 것을 이걸 희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가차 아까 음만 빌려서 이렇게 가차 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원래 입구 안에 이 모양은 그 이와 혀가 보이는 형태를 본떠서 만든 자입니다. 이것이 넉사자로 이제 가차돼서 이제 쓰인 거고, 이거 이제 글자자는 이 모양은 우리가 옛날에 한자를 익힐 때 간머리, 민간머리 여기 점이 없으면 민간머리, 점이 있으면 간머리라고 이제 우리가 익힌 글 저기 이제 익힌 자인데요. 간머리라는 말은 한자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집면이라는 글자입니다. 앞으로는 간머리라는 말 대신 이건 집면, 요거는 덮을 멱자가 되겠습니다. 간머리, 민간머리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집면자, 덮을 멱자. 그래서 요 집면자에 관계되는 이게 부수자인데요. 진면자에 관계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집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지부자, 이것도 집주자, 이것도 집택자. 이와 같이 집면자에 이런 모양 꼴이 들어가면은 거의 집이라는 형태로 뜻이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부르는 소리값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 집이란 뜻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글자 자를 이제 분석해 보면 집면에 자식자, 자식자도 이거 뭐 아들 이런 뜻도 있고 자식이란 뜻도 있고 새끼라는 뜻이 또 있고 뭐 자식 키를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지만 자오지간 집에서 저 자식은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식을 키운다는 의미는 그 자식을 성장시키는 일로서 나중에 이제 자식이 많이 불어난다, 뭐 증식시킨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이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문자 이런 글자가 아까 이전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상령자나 지사자를 바탕으로 해서 글자를 계속 만들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글자자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는 작을 소자죠. 그래서 사자소화. 소자는 여덟 팔하고 이렇게 갈고리 글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덟 팔은 이게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갈고리 골자는 물건을 이렇게 나누는 기구를 이제 의미해서 물건을 나누게 되면 더 작아진다. 그래서 작을 소자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울 학자는 이걸 이제 형상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회의자에 되겠습니다. 회의자. 자, 회의나 형상자는 분해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글자를 분해를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깍질 자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건물을 형태를 말하는 거고, 자, 이 자는 이 자에 이렇게 요걸 이제 칠복이라 그러는데 칠복. 요 자를 이제 뺀 형태의 글자, 생략형이 돼요. 생략형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뭔고 하니, 이거는 깍지라는 건 손과 손을 이렇게 맞잡는 거죠. 손과 손을 맞잡고 학교 건물 내에서 학동들이 가르침을 받는 장소, 즉 학교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동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가지는 것 같다가 우리는 배울 학자 또는 학교 학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아비부자는 이게 손에 이게 이제 각골문에서 나타나는 이제 글자 형태인데 각골문에서 보면은 손에 이렇게 매체 옛날에 원시사대에서는 각 부족 간의 뭐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나운 맹수라든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그런 이제 그 지도자의 형태가 이제 통솔자의 형태가 아비부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통솔하고 책임지는 아버지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생자는 요거는 쌍날철자와 흑토자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쌍날철자. 땅에서 싹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살다, 뭐 생겨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이것도 각골문에서 상형자로 나오고 여기도 상형자.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자도 이자도 상형자입니다. 자, 나아자는
이게 손수와 창과 자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뭐 사나운 짐승이나 또 이민족, 다른 부족과의 뭐 전쟁에서 나를 지키려면은 무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나자는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나라는 뜻으로 이제 가차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파생되는 이제 글자가 재미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제 미자와 오를의자가 있죠. 이게 아름다울 미 오를의자인데요. 자, 미자는 우리 약이라는 동물이 있죠.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 지내는 그 신성한 의식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바치는 희생양으로 양들이 많이 이제 선택이 됐는데 제사에는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는 항상 이제 아주 크고 잘나고 제일 이쁜 놈을 바쳐야 그 정성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양 중에서도 아주 가장 커다란 놈을 희생양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을 이제 제사가 끝난 보통 음복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음복을 이제 이에서도 작은 놈보다 큰 놈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고 여겼죠. 그래서 제사에 지내는 양 중에서 큰 놈을 바치는 것이 보기에는 이제 제일 아름다워 이제 보였다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리고 오를 이자는 이것은 나아자라고 지금은 불리고 있지만 옛날에는 창 또는 그 양을 잡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산양을 갖다가 그대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산양을 날고기 형태로 먹기 좋게 잘 가공해서 만들어서 그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양을 잡는 도구가 바로 이 나아자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제사를 지낼 때의 마음은 좀 경건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양을 잡을 때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이제 오를 이자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몸신자죠. 몸신자는 이런 식으로 옛날 서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본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애를 뵌 몸의 형태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차 이제 몸이라는 뜻으로 쓰이자 여기에 여자 여자를 붙여서 따로 이제 에벨신 또는 지금은 이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임신 에벨임 자 임신이나 뭐 이신자나 해가지고 이제 쓰이고 원래 신자는 몸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명자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기를국 요거는 이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를국자는 이제 가족혁자와 이렇게 한중국 또는 한웅큼 이렇게 살을 움켜진 모양이죠. 여기 살미자가 들어갔으니까는 그래서 요것이 기를국 했으니까는 의미도 담당하지만 요 국자가 음이 되고 요거는 이제 형이 되겠죠. 자, 여기서 혁자를 잘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혁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 개혁하다. 뭐 혁명해서 뭐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를국이라는 글자에 가죽 혁자가 들어간 거는 자, 여기 살미쪽 해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으로서 나를 변화시켜줬다는 의미겠죠. 나를 태어나게 해서 먹을 것으로서 나를 키워주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죽 혁자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 가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모피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모피라는 것은 짐승 가죽이 털을 털째 붙어 있는 짐승 가죽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벗기는 모양이죠. 피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죽을 만들 때 처음 이제 과정이 이 핏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죽에서 털을 제거한 형태가 이게 가죽 혁자입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가방도 만들고 벨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죽으로 가공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어그러질 요거와 요거가 그러니까는 이게 각골문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발이 서로 어긋나는 형태로 서로 어그러지다. 이제 우리 가죽을 갖다가 이제 가공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엇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른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두질해서 가죽이 부드러운 형태로 잘 가공시킨 것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제 보초 서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럴 때 보호할 위자 할 때 이런 글자 보셨죠? 성곽에서 보초를 서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초 서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이르는 말로도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자는 자, 이거는 신의 뭐 계시를 나타내는 이제 음이고 여기는 이제 음을 이제 빌려 왔다고 했는데 원래는 신의 계시를 받고 부정으로부터 뭐 지키다 뭐 막다의 뜻인데 이것도 이제 가차해서 오만 띄어내 가지고 나오라는 말로 이제 가차해서 시작한 겁니다. 자, 봄신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부생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전 시간에 문장의 자인 구성을 봤죠. 부 자 요건 이제 앞으로 수로를 나타내는 기호라 하겠습니다. 낳으셨다. 네, 낳았는데 무엇을 낳으셨는가? 내 몸을 여기 목적어가 되겠네요. 아버지께서 내 몸을 낳으셨다. 아까 수로 목적어에서 목적어부터 해석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A가 여기 B라 그러면은 B를 A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주어니까는 주어는 맨 먼저 해석을 하고 아버지는 내 몸을 나으셨다. 목적어일 때는 뭐뭐 을룰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몸을 나으셨다. 마찬가지 용법으로 모국오신도 어머니께서 기르셨다. 목적어일 했으니까는 뒤부터 해석을 하는 거죠. 내 몸을 기르셨다. 그래서 여기야 여기는 이제 뭐 똑같이 나라는 뜻인데 한문 문장에서는 똑같은 자를 뭐 쓰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똑같은 말을 쓰는 것보다 다른 뜻을 가진 또 말이 있으면은 다른 뜻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생 아신 하시고 하면은 자 주어부 아버지가 내 몸을 낳으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미 모도 저기 상형자입니다. 어미 모는 참 지사자. 원래는 이제 이게 여자인데. 여기에 이제 정두 개는 어머니의 젖
젖을 갖다가 의미해서, 그러니까는 젖먹이를 기르는 여자의 뜻에서 이제 어머니라는 뜻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이제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 오신 이로다. 자, 아버지께서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께서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